저기 계신다. 정해진 시간에 어김없이 등장한다는 주인공. 저 멀리 보이는 건 정말 붕 떠있는 한 남자. 완전히 일자로. 본능적으로 발걸음은 빨라지고. 배로만 지금 버티고 계신 거죠? 저렇게 되면은 꼭.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놀라운 광경. 공중부양인데요, 공중부양? 마치 가벼운 한 마리 새처럼. 균형이 꼿꼿하게 몸을 편 채 꼼짝 않는 모습인데. 어찌하여 이런 희한한 자세를 하고 있는 건지. 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아, 나름대로 운동을 터득해 가지고 네. 철봉 운동을 터득해서 혼자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아무것도 철봉 하나밖에 없는데? 혹시 끈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오로지 하늘다란 이 철봉 하나에 온 몸을 맡긴 채. 저거는 유지부동인 할아버지. 어르신. 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69이에요. 69이요? 69이요. 근데 이 철봉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혼자 연구해서 만들어낸 독특한 자세로 매일같이 철봉 위를 난다는 69세의 슈퍼맨. 나는 것 같이 보이네요. 너무 꼿꼿하게. 혼자 기울여보는 거지. 중심을, 중심축을 스스로 터득해서 올렸다 내렸다 해보는 거야. 만약에 저 이렇게 넘어가서 머리가 땅에 박히겠다 할 때는 잡아요? 무릎을 오므려. 깜짝이. 아유, 아유, 저희 깜짝 놀랐잖아요. 우리 따라갈 수 없는 건데 저거 어머니. 평상시 운동을 늘상 하셔서 몸을 굉장히 많이 단련하신 것 같아요. 존경스럽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애는 없는데. 아니. 철봉으로 단련한 몸이지만 탄탄한 복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배로만 버틸 수 있는지 같아요, 신기할 따름인데. 복근으로. 배로 웨이브로. 할아버지의 묘기에 공 차다 말고 몰려든 학생들. 아, 달리잖아 올라온 게. 이런 사람 어딜 가나 꼭 있다. 배가 아파요. 아프죠. 얼마나 아픈데요. 종일 철봉과 한몸 되어 학생들에겐 철봉 할아버지로 통한 지 이미 오래. 하루에 몇 번이나 봐? 할아버지 운동하시는 거? 하루에 몇 번인가? 두세 번? 네. 꾸준히 오시면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 슈퍼맨. 자동차랑 슈퍼맨. 이러고 딱 하고. 옆에 아빠 이러고. 아, 슈퍼맨. 할아버지의 대표적인 기술은 일명 슈퍼맨. 그러나 사실 이게 다가 아니다. 뒤로도? 뒤로? 몸을 철봉을 눕히더니 팔다리를 쭉 펴는 동작. 이 동작 역시 직접 개발한 철봉이 나 홀로 타이타닉. 스트레칭은 되겠어요. 허리에 부담이 안 갈까요? 지켜보는 사람만 마음 졸일 뿐 딱딱한 철봉 위에 더없이 편안한 모습인데. 박수까지 치시네요, 박수까지. 누워계시는 것처럼 편안해 보이세요. 굽어진 허리를 핀다 생각하면은 약간 힘들어도 참는 거죠. 그래서 허리가 많이 피셨어요? 많이 피었어요. 그러니 날마다 철봉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고. 왕의 남자라고 하는 건 또 뭐예요?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다시 할아버지의 눈빛이 반짝이기 시작하고 철봉을 닦는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자세를 취하는데 줄 대신 철봉 타는 왕의 남자가 된 할아버지의 모습에 상당히 고통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지나던 사람들 얼음 신기한 반 걱정 반으로 눈을 떼이지 못하고 이건 뭐 한 20분 뭐 바로 기다려주세요. 아프실 것 같은데 아프네요. 아이고 그냥 딱 봐도 불편할 수밖에 없는 자세. 대단하시네요, 중심이. 그러나 할아버지의 몸놀림은 깃털처럼 가볍다. 안 흔들리세요. 네, 지금 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이, 또 따라한다. 하필 이 요상한 자세에 도전해보기로 한 제작진. 팔 벌려. 수요할 텐데. 팔 벌려. 이게 팔이 어떻게 올려. 말이 돼, 이게 팔 벌린다는 게. 팔 벌려. 일단 올라가는 것도 안 돼요?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죽다 살아났다. 아이고. 어려워요. 어려울 겁니다. 철봉 하시는 운동이 몇 가지나 되세요? 한 30가지 이상 할 수 있습니다. 30가지요? 네. 동작부터 그 이름까지
직접 만들었다는 할아버지만의 철봉 운동. 손쉬운 동작에서부터 묘기에 가까운 고난이도 동작까지. 와, 선풍기야, 선풍기. 와.